나스루비의 신남기 키오컨큰 인사드립니다. 지금 2018년 8월 24일 짐앤들러 3주차 스쿼트고요. 이 영상으로 인해서 이제 짐앤들러 3주차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3주차 끝나고 4주차는 디로딩 기간인데 저희가 지금이 디로딩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8월 마지막 주가 저희는 디로딩 기간을 갖고 있었는데 스트렝스 3주차 훈련까지만 하고 저희는 디로딩보다는 바로 근비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근비대 훈련 중이고 영상을 어떤 형식으로 올려야 될지 좀 고민이어서 아직 최근 영상은 올리지 않고 마지막으로 했던 짐앤들러 3주차 스쿼트랑 키프 데드리프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과 같이 3주차의 1세트는 5회 반복이고요. 저는 이제 127.5kg부터 진행을 합니다.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웜업을 5세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 세트 8회, 두 번째 5회, 세 번째 3회, 네 번째 1회, 다섯 번째 1회 이런 식으로 엑셀 시트의 무게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그 무게에 맞춰서 웜업 세트를 진행을 합니다. 승용이 두 번째 세트고요. 3회 반복입니다. 승용이 1RM이 95kg인데 80kg으로 3회 반복을 해도 가동 범위도 깊은 편이고 점차 잘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두 번째 세트 3회 반복인데 140kg입니다. 조그만 1.25kg 플레이트도 보이네요. 우선 140kg까지는 왼쪽 무릎이 조금 안 좋아서 왼쪽에만 무릎 보호대를 했고 확실히 다이어트를 하면서부터 무게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프 정도까지만 앉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마지막 세트 1회 반복 승용이 1RM은 거의 95% 무게고요. 90kg입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부상의 위험이 있었죠. 최대한 무릎은 본인의 발가락 방향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이 부상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1RM이 170kg인데 거의 95% 무게죠. 162.5kg을 진행을 했고 원래 170kg 때만 무릎 스트랩을 다 감았었는데 이번에는 162.5kg에도 무릎 스트랩을 감았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이제 겨우 올릴 수 있어요. 짐앤들러에서 스쿼트하는 날은 이제 스티브 데드리프트가 추가가 되는데 허벅지 뒤편 대퇴 이두를 단련을 시키는 거죠. 잘못하면 루마니안처럼 데드리프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은 최대한 곧게 펴주고 몸에서 가파르게 일직선으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허벅지 뒤편 햄스트링에 자극을 느껴줍니다. 이거는 3세트 모두 5회 반복인데 이제 중량만 올라가죠. 저희가 원래는 스트랩을 끼지 않고 그냥 악력으로만 잡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저희도 모르게 광배근을 쓴다든지 삼두를 써서 끌기 형식으로 바벨의 무게를 달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트랩을 감아주고 아주 살짝 잡아서 몸의 중량을 모두 다 허벅지 뒤편으로 가도록 노력했습니다.
확실히 스티프 데드리프트가 고급 운동이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생각보다 자극적기도 쉽지 않고 동작이나 무게중심 잡기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한 동작인 듯 합니다. 오늘 날짜는 8월 30일이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일주일 전, 일주일 조금 안 된 그 영상이긴 한데, 제가 오늘은 제천을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아요. 지금 찍어놓은 영상이 루마니아 데드리프트 10세트 10회 반복 130kg 이렇게 해서 10 곱하기 10 130kg 영상이 하나 있고, 저희가 이제 스쿼트를 방법을 바꿨어요. 근비대를 해야 되니까 지금 스트렝스 훈련처럼 빨리 앉았다가 빨리 확 올라오는 이런 신장마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앉을 때 하나, 둘, 셋, 올라올 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완을 하고 천천히 수축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데, 과연 편집을 잘해서 올릴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저희가 전문 유튜버나 아니면 뭐 전문 운동인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드리기에는 많은 어그로가, 많은 비판이 나올 수 있고, 저희가 그다지 또 몸도 확 좋은 게 아니라 저희는 일반인으로서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좀 영상에 대한 제약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아직도 계속 고민 중입니다. 아, 조만간 춘천에 사시는 구독자분이랑 뭐 결론적으로는 알고 보니 저희 학교, 대학교, 이제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분이시지만 그분과 함께 맨몸 운동 영상을 하나 찍어볼까 해요. 거기를 그래봤자 철봉, 평행봉. 보통 철봉이랑 평행봉 있는 곳이 드문데, 이제 강원대학교 근처에 철봉과 평행봉이 있는 곳이 있어서 그 구독자분과 만나서 풀업과 딥스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영상을 짧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세트 5회 반복하고 있고요. 107.5kg입니다. 이렇게 지맨딜러 모두 다 끝났고요. 모두 다 강한 스트렝스 얻으시길 바랍니다. 나스트로비에.